좋죠. 지금 의뢰인 기다리실 텐데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어디 예정에도 없던데. 아니 그게 다 섞인 거야. 일단 들어가면 돼. 오세요. 무슨 얘기 지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이게 건물로 왜 들어가야 지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뭐 한대요? 아, 확 들어가요. 왜 이렇게 쭈피쭈피돼? 어디 가자고 왜 이렇게 자신 없어요? 왜 그래요? 실장. 아 여기저기 전보는 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니 지금 잠깐만. 오늘의 주인공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여기 계신다고요? 그럼.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잠깐만. 어? 목소리는 낯녀 목소리인데? 자. 부채도사예요? 오늘 장주석 선배님일까요? 오늘 주인공?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쇽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되기 만나요. 실례 실례합니다. 아, 저 누군지 알겠어요. 네, 아주 자, 하나, 둘, 셋. 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야! 빨리 가시가! 그 아들 남생이 그 뒤를 이을 것이옵니다. 최영 이놈의 늙은이 때문에 예비병 낫게 해줘야지, 안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거지 놈들을 선동해! 개인적으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우리 TV는 사랑을 싣고는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맨 처음에 방송이 시작됐을 때는 대단히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저 프로 잘 되겠다. 네. 근데 점점 이 에너지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제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아버님 방송이요? 제 방송이 아니라 제 방송 시작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부터 잘 될 거다 까놓고 되니까 그거네요. 예, 쉽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좀 이렇게 다 같이 잘 되는 윈윈하는 본인 나오는 것부터 대표적인 어찌 보면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악역하면 또 생각나시는 분이 그렇죠. 또 악역의 대명사였어요. 예, 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다가 이제 갑자기 무속인이 이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건지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네.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제 본거지는 대전인데 네네. 아무튼 아버지가 대전에 땅부자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자산 가셨는데 네네. 집안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자학을 하는 거야. 나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자살한다. 막 꼭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또 안 보이시는 거야. 근데 네. 그때 이제 그때도 내가 끼가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죽으러 갔을 것 같아. 아. 그 막 산으로 가요, 내가. 아, 어딘지 모르게 막 산으로 엄마. 달려가면 찾아내요? 바위에 소주를 이런 대병을 다 들이키시고 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기서 예전에 자살을 많이 하는 자살 바위가 있었어요. 아하.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얼른 이렇게 네.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결혼을 해서는 애들 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 아이 잃어버렸다라는 게 예, 저도 이제 기사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예, 뭐 큰 딸도 잃어버리고 막내 아이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17년 동안 모시고 있던 신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네.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데요. 너는 이제 죽어. 내가 니놈 꽃꽃이 세워놓으려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밑으로 내려간대요. 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야? 내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엎드리게 된 계기죠. 아, 그 신병이 밑으로 내려갈 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이죠. 아, 그래서 아빠 된 자로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해야지만 우리 집안이 편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좋게 의리를 나눴던 예, 예, 예. 주변의 지인들이 홍해 갈라지듯 쫙 빠져요. 아. 소리 소문 없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와요. 네. 그리고 만나자고 해도 정호군이가 이젠 무당됐잖아. 내 종교는 뭐잖아. 이런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데 오늘은 내가 만나고 싶은 분도 흔쾌히 나와줄 수 있으려는지 그것도 사실 걱정이 돼요. 우려가 되시는군요. 네. 진짜. 아, 저희는 생각지 못했던 그 우려인데 정말 마음속 깊은 우려를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네요. 네. 예, 예. 그러면 오늘 찾고 싶은 예전에 인연 오늘 찾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선배님. 몇 년 선배님이세요? 6년 선배죠. 5년 선배구나. 이송 외자예요. 아, 외자시군요. 예. 예. 제가 사실은 드라마에서는 별 볼일 없는 역할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지만 아주 중대한 조연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연극 무대에서 처음으로 나를 주연으로 써줬던 형. 이송 씨는 그때 연출을 했고 그 형은 나는 주인공을 했고. 아, 그렇죠. 본인에게 첫 주연을 맡겨주셨던. 네, 그리고 예, 정훈의 어떤 배우적인 소양을 가장 인정해줬던 선배. 네. 본인을 가장 인정해줬던 고마운 선배 이송 씨를 찾으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송 씨가 딱 생각나면서 가장 찾고 싶은 이유랄까? 어떤 게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일을 한참 하다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예. 저 뭐에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이 무속인 생활 한 1, 2년 동안은 섭외가 오더라고요. 예, 예. 네. 이제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죠. 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6년 동안 배우 못 했는데 그런 어떤 갈증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주인공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시켰던 인정해 주고 했던 송이 형이구나. 아. 살살이 형 어딨어? 오늘 한번 만나는 거야. 자, 이제 추적하에 올랐는데요. 네. 아, 역시 그 예전에 그 맹활약하시던 당시의 모습들이 쫙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선배도 보면 천의 얼굴이에요. 늘 악역만 한 것 같지만 악역에도 그 다른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즐겨봤던 드라마인데 네. 드라마의 현장에서 지금 연기라고 있는 정호근 씨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떨 때는 그 뭐 귀신 같은 것도 보면서 맞아요. 거기서 연기하시기 너무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로 이를 악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작품이 풍발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때는 시선을 딴 데 돌리기가 싫었고 그리고 제발 오늘은 좀 봐줘. 제발 살려줘 하고 눈을 딱 뜨면 뒤에서 여유를 잡고 나를 딱 쳐다봐요. 예. 근데 내가 이 말을 꺼내면 호근이가 요새 조금 도른 것 같아. 좀 제가 눈을 봐도 굉장히 뭐가 강렬하잖아. 예.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하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 일은 끝나는 거로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 생활이. 네, 근데 그 제가 했던 일이 33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일인데. 그렇죠. 잘했던 잘못했던 그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혔어요. 겁도 나고 맞습니다. 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겁이 나요. 겁이 나고. 아니 내가 탤런트 생활하면서 근근히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는데 네, 그렇죠.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담그면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두렵고 해서 한 달 동안을 잠을 못 잔 거예요. 아,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